예, 앞서 들으신 대로 한국 GM 사태는 오늘 다시 좀 새로운 분기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원래는 파업에 뭐 오늘부터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얘기가 좀 됐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당장 노조가 합법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불법 파업에 당장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또 미묘한 파장을 낼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함께 산업은행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동걸 회장이 오늘 국감에서 법인 분리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예.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판단하면 R&D 법인 분리가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한 팩트고 맞는 내용이고 뭐 해외 법인도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현재 국내 R&D 센터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종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본사 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형식적으로 R&D 법인을 분류한다는 것, 따로 끊어서 법인을 독립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번 이사회에서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이사회를 개최한 어떤 절차상 부분만을 가지고 언급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본다면은 현재 뭐 GM 사태 군산 공장 철수에나 아니면 한국에서의 완전한 철수에 대해서 논의할 때 늘 얘기했지만 R&D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 부분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 생산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부분을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현재 어떻게 보면 R&D만 남기고 생산시설을 전면 철수하는 이게 초석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뒤로는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말씀은 한국 GM이 지난 5월 정상화 합의안에서 만들었던 10년 잔류와 관련해서 생산기지 철수를 하더라도 R&D 법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잔류하는 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그 조건들 중에서 회사 전체 지분의 20% 이상을 매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토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지금 분위기상 10년 안에 예. 일단은 R&D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거나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 전체 자산의 20% 이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토권 대상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생산시설이 유지되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단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이것이 우리가 뭐 8천억이 넘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영원히 퍼머넌트로 우리나라의 GM 생산 공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건 좀 착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또 미묘한 얘기를 한 게 한국GM이 법인 분리 계획을 이동걸 회장은 4월 달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를 그럼 몰랐을 것이냐 아니면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이 문제를 공식화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예, 이렇게 빨리 GM에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한 듯해요. 왜냐하면 예. 사실 경중을 따지자면 R&D 파트는 GM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4월이나 5월에 이루어진 협상에 이거 생산시설도 10년간 유지될 것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생산시설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생산 라인으로 차종을 옮기는 데는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10년간 생산시설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게 몇 개월 안에 이렇게 빠르게 언급이 되면서 실제 법인 분리가 진행할 것으로 예측을 못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원만한 협상 타결을 통해 가지고 GM 사태를 일단락했다, 봉합했다라는 어떤 성과로 남고 이 부분은 차근차근 좀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GM에서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산업은행 측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1대 주주인 GM과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 별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는 패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늘 논란의 여지가 없이 예전부터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전이나 문제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산업은행 자체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에만 거수기 역할을 했다라는 비난이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미래적인 어떤 비전을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은 면치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앞에서 이게 한국 철수의 전조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또 법인 분리가 무조건 나쁘다만 볼 수는 없다. 다른 나라 사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네. 노조나 정치권에서는 이게 철수의 전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양자 간의 이 미묘한 이 해석의 차이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실제 뭐 철수의 전조 조건이다라고 본다 아닌다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실제 그 이제 한국 GM의 군산공장 철수 여부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카젬 사장이 한 얘기가 GM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한국 시장에 더 있고 싶다. 그런데 조건이 무엇이냐?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예. 각종 혜택 부여,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예. 결론은 뭐냐면 지금 철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얘기는 우리나라의 생산시설, 공장에서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GM에서 본사가 가지고 그렇죠. 있는 어떤 퍼머넌트한 생각이고요. 예. 그 부분에 개선이 될 것을 계속 요청하는 어떤 우회적인 표현인 것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면 우리는 철수할 수밖에 없고 단 그러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안에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유지할 만한 근거, 결국은 생산성 증대에 대한 노사의 예. 협조나 양보를 좀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이런 독단적인 일단 법인분리 이번 사례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견제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이미 뭐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뭐 법적인 해석도 그렇고 17개 항목의 어떤 비토권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어떤 경영이 하나하나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어떤 신뢰가 바탕으로 돼서 서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정치권이 나서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강력한 노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내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하고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수준의 요구 조건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 글로벌 기준으로 이걸 보는 시야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정부가 좀 나서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용훈 교수였습니다.